우리는 꿈을 꿉니다.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보고, 느끼고, 어울리며 꿈을 꾸며 살아가죠. 서로 사랑하고 함께 행복하길 바라는 우리 모두의 꿈처럼 꿈이라는 건 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역시 꿈을 꿉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길 꿈꾸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세상이 평화롭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평화방송은 메시지는 있어. 그리고 때로는 감동도 있는데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가톨릭 평화방송 조정래 사장신부의 특명 사제 풋살 대회를 열어보자입니다. 신부들이 굉장히 바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신부들이 바쁜 것을 이제 흔히 이제 바쁘다고 하는 것을 공사 다망하다, 공적으로 사적으로 매우 바쁘다. 그 단어가 참 저한테 팍 들어서 공사 다망한 신부님들이 봄을 차는 사제들의 다양한 꿈으로 얘기해서 사제들의 꿈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사실 좀 이런 건 나가고 싶긴 했어요. 그렇게 뭐 신부님들끼리 친목을 다지면서 축구 경기, 풋살 경기 이렇게 한다는 게 또 뭐 댓글을 봤는데 좀 안 좋은 평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 바쁜 사제들 모아놓고 뭐 하냐라는 게 제일 좀 신박하긴 했는데 이웃한테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희 안에 있는 어떤 넷이 좀 다져지고 저희끼리에도 뭔가 커뮤니케이션 소통도 있어야지 정스택 대주교님께서 사제들이 움직여야 교회가 움직인다. 너무 사제들이 움츠려 있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신자들도 같이 움츠려 있는데 사제들부터가 움직이고 좀 활동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아 원래 별로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선배 신부님 권유로 지구장 신부님이 나가보라 아 회식시켜 주겠다 공사 다 망한 사람들이 좀 뭔가 좀 함께 움직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름이 너무 구닥다리 느낌이 나가지고 공사다망 공사다몽 근데 계속 부르면 부를수록 정감이 가는 이름이더라고요. 아, 정감은 가지만 구닥다리다. 네네. 풋살 좋아하시나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제들이 모인 공사다몽. 축구 선수들이 아닌 사제들이 함께하는 경기이기에 축구가 아닌 5인제 미니 축구 경기인 풋살 경기로 진행됩니다. 월요일에 했잖아요. 그 저희가 이제 뭐 알게 모르게 저희 신부들은 쉬는 날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아, 왜 월요일에 하는 거야? 명호 신부님이 그렇습니다. 강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7번의 최현우 신부님 나오고 비록 휴일은 포기했지만 재밌고 즐겁잖아요. 저는 듣고 딱 듣자마자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저희 신부님들 각자 소임지에서 따로 이렇게 살아가시지만 축구대회를 매개로 해가지고 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좀 단합을 가지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같이 땀 흘리면서 어떤 그런 감정의 좀 교류가 있으면서 형제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이사야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저도 그냥 축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절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옛날에 했던 축구 선수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제가 거기 제일 먼저 손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이런 게 있는데 맞아요. 하실 분 있어요? 저요, 저요. 저도 나가도 돼요? 그런데 나오면 좋다 그래서 뭐 잘은 못하지만 그냥 같이 뛰기로 했습니다. 주장? 아니, 주장은 아니고 저는 후보입니다. 서로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서 이렇게 계기가 되니까 같이 뛰고 땀 흘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처음에는 내가 무슨 그게 선수 당치도 않다 그랬는데 데려오면 더 좋다 그랬다고 아 그러면 70대 대표 선수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다른 데는 전부 젊은 사람들만 나와 있으니까 약간 죽으라고 했어요 아직도 축구와 사목의 공통점 계속 공을 바라보듯이 공을 집중하듯이 진짜 바라보고 집중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야 사목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와 미쳤다. 방송댕이 방송댕이. 2022년의 가을날 공을 차기 위해 모인 형제들.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사제복을 벗고 유니폼과 풋살화를 신게 됐는데요. 공사다몽이란 이름으로 함께하게 될 모든 순간들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수원교구 팀으로 원팀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고요. 서울교구 신부님들 몇 분하고 연습게임 한번 하고 씻고 왔는데 와 너무 잘하셔서 되게 떨려요. 어떻게 될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약간 체육이당 만들 것 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제 풋살 대회 공사다몽. 자, 준비되셨나요? 이것이 밑바탕이 돼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신자들 또 젊은이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활력을 얻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자 그럼 지금부터 가도리 평화방송이 주관하고 주최하는 사제들의 풋살 대회 공사다몽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공사다몽 첫 번째 참가팀은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 위해 모인 더원FC인데요. 팀명이 하나인 만큼 포부도 남다르답니다. 한 경기만 열심히 하자. 한 골만 넣자. 한 번은 모이자. 아, 그래서 더원으로. 더원FC는 명동성당 신부들을 비롯한 서울대교구 일지구 신부들이 모였는데요. 과연 실력도 원일지 기대됩니다. 두 번째 참가팀은 서울대교구 이지구 사제들이 모인 내 꿈은 슛돌 2인데요. 이번 대회에서만큼은 슛돌이가 되고자 하는 신부들이 모였습니다. 두 경기만 하자. 다치지 않고 즐겁게 저희 지구 신부들로만 저희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단합의 장으로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두 경기만 무사히라는 마음으로 공사다몽에 함께한다는 슛돌 2. 전략은 안전 제일입니다. 세 번째 참가팀은 서울대교구 18지구 양천지구의 부주인 및 보좌신부들로 구성된 FC 양천인데요. 풋살을 하기 위해 뭉친 이들의 꿈과 바람 들어볼까요? 양천이 양들의 천국이라는 얼마나 우리 양천지구가 아름다운 동네인가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목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운동할 기회가 생겨서 감사하다는 FC 양천. 안 다치고 무사히 뛰자는 전략으로 즐겁게 경기에 임할 거랍니다. 네 번째 참가팀은 CMC 연합팀 포르자 산타마리아인데요. 특이하게도 성모병원이 맺어준 인연으로 한 팀이 되었답니다. 함께 병원에서 산목하시는 신부님들과 병원을 이용했던 신부님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성모님의 마음으로 환자들의 치료와 치유에 앞장서는 성모병원 사목신부들. 포르자 산타마리아는 차별화된 전술로 경기에 임할 거라는데요. 이들의 플레이를 기대해봅니다. 다섯 번째로 참가하는 팀은 원주교구 소속 신부들로 구성된 원주민팀인데요. 원주교구니까 원주민이라는 단순 명료한 팀명이 인상적입니다. 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는 원주교구의 신부들. 유쾌하고 통쾌한 이들의 경기가 기대됩니다. 그냥 서울 바람 쐬러 와서 콧바람 좀 쐬고 이렇게 즐겁게 경기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참가팀은 가르멜 수도의 소속 신부, 수사님들이 모인 FC 맨발인데요. 평균 연령 55세, 서울, 인천, 광주, 마산, 대구에 흩어져 있는 수사와 신부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맨발 정신으로, 맨발이 이제 가난 정신, 그런 극기 정신이라는 뜻인데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이름은 맨발이지만 이번 대회에는 풋살화를 신고 참가하는 FC 맨발. 전략은 지지 말자입니다. 일곱 번째 참가팀은 서울대교구와 순교복자성직수도의 신부들로 이뤄진 FC 미남인데요. 미사하는 남자의 줄임말이라는 미남팀. 얼굴도 미남인가요? 미남팀은 신학생 때부터 함께 축구하던 인연들이 모였다는데요. 다치지 않고 즐겁게 하나 되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는 것이 목표입니다. 얼굴도 미남인 팀이 모여서 네, 함께 꾸렸고요. 저희도 재밌게 하고자. 여덟 번째 참가팀은 인천교구 주보성인인 바다의 별 성모님의 이름을 딴 FC 바별인데요. 이번 대회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은 팀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보좌 신부들이 모인 만큼 경쟁보다는 친교를 목표로 하고요. 운동하다 다치면 주임 신부님께 혼나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열심히 뛰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이 상금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참가팀은 서울대교구와 예수의 신부들이 모인
FC 쌍투스인데요. 거룩한이란 뜻을 가진 라틴어 쌍투스라는 이름으로 풋살을 즐기기 위해 모였답니다. 4강까지만 가자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최대한 열심히 재밌게 잘 뛰어보겠습니다. 10번째 참가팀은 수원교구 소속의 FC 갓등인데요. 이번 대회에 함께하기 위한 열정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FC 갓등을 유력한 우승후보로 뽑기도 했었거든요. 이거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볼을 몇 번 찼습니다. 11번째 참가팀은 성 바오로 수도의 소속의 FC 꼬 바오로인데요. 바오로 사도의 포지션은 어디입니까?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매 경기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재밌게 경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라고 하셨듯이 꼬 바오로 팀은 토탈사커를 지향한다는데요. 단단한 형제애로 뭉친 이들의 조직적인 패스와 전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가팀은 춘천교구 사제들로 구성된 FC 포테이토입니다. 강원도 감자처럼 옹골찬 체력의 신부들이 뭉쳤답니다. 아주 오래전서부터 우리는 감자교구 강원도가 감자가 많이 나와서 그렇고 우리가 원주하고 분리되고 나서도 우리가 감자, 강원도 상징인 감자바우, 감자바우라고 늘 불렀고 우직함으로 똘똘 뭉친 강원도 사나이들. 주교님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과 출신의 신부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공사다몽에 함께합니다. 팀 마르코, 마르코 조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다몽 대회는 총 12팀의 참가팀 일정에 따라 조를 추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별 예선을 치르게 됩니다. 각 조에는 3개의 팀이 포함되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전한 4명의 복음사가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처럼 공사다몽에 참가한 모든 팀들이 기쁘고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공사다몽을 함께할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경기를 치르기 전 한자리에 모인 신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사다몽 사제 선수단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신부님들 솔직한 마음 나눠주실 준비 되셨나요? 네. 공사다몽에 참여한 이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서 반응이 어땠나요? 주변에서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또 TV에 나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 신자분께서 이렇게 피부 관리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화장품까지 딱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꾸미고 왔는데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당에서 축구 한다고 또 하니까 네. 주민 축구도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벙쪄 있는데 막 본당에 또 안 그래도 일이 항상 많고 항상 바빠 보였는데 또 축구도 한다고 하니 체력 관리가 되겠느냐 막 걱정을 사실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홍삼 홍삼이요. 여기는 홍삼을 주셨다고 합니다. 왠지 우리 교우분들께서 네. 경쟁심이 좀 붙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아 우리 신부님 더 챙겨드려야지 이런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화장품 홍삼은 나왔습니다. 이제 경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연습은 다들 좀 많이 하셨는지 네네. 우리 더원 FC 어떻습니까? 저희 팀명대로 한 번만 딱 한 경기만 이길 거고 한 네. 번만 예. 연습할 거고 더는 아니다. 더원 FC는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한 40대 정도 됩니다. 일찍으로 나이 많은 보좌진 분들이 많습니다. 아. 저희 팀들 중에서는 네네. 조금 높은 연령대. 평균 연령을 가지고 아까 있는데 아까 맨발 팀은 70대 수사님도 계시다고요? 네네 네. 51년생이신가 그러시고요. 평균이 원래 더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젊은 인원을 좀 끌어모아서 네. 이제 53세로 좀 낮췄습니다. 이번 공사다몽에서 가장 기대되는 팀은? 포르자 산타 마리아. 우와. 병원을 한 번이라도 이용하신 분들이 그런 구성원이 됐다고 해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런 건강함을 네. 추구하신다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뭉쳤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하다가 코뼈가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도 상당히 높으신데요 지금? 다시 세웠습니다. 근데 그때 네. CMC에 계셨던 신부님께서 네.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신부님한테 전화가 와서 축구를 하자. 우리 신부님들이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젊은 친구들로 조금 신부들을 구해봐라. 네. 그래서 한 4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팀이 또 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럼 우리 포르자 산타마리아가 이 팀이 가장 기대된다. 어떤 팀인지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남팀. 아 미남팀. FC 미남.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학교에서 축구 자주 하던 신부님들이 모여서 팀을 꾸린 거라서 네, 많이 기대도 하고 계시지만 보니까는 다른 팀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겸손까지 우승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저런 겸손함이 나오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박빙이 예상되는 팀은 어디일까요가 질문입니다. 아, 원주민 팀. 원주민 가장 멀리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좀 소진될 것이다. 경기 전부터 조금 지칠 수가 있다. 또 차가 막히고 하면은 네.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핸디캡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미남 팀이랑 오전에 연습 게임을 하는데요. 저희 막내 신부가 사북 본당에 있어요. 사북이요? 6시 반 미사를 하고 원래는 1시간 20분 되는 거리를 1시간 만에 밟아서 저희 제천에 왔고 저희가 또 이제 밟아야 되면 안 되는 속도를 내고 도착했더니 10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운동장을 빌려놨는데 30분을 그냥 날렸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서울로 오는 게 쉽지 않구나. 이게 진짜 시차 적응이나 이런 걸 잘해야겠다는 그럼 이제 원주민 팀이 이 팀은 우리가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사실 저희 라이벌은 늘 춘천교구인데 춘천교구가 안 와가지고 다른 교구, 서울교구 신부님들은 아 어디가 어느 팀인지 알 텐데 사실 저희는 여기 신부님들 다 몰라가지고 어느 팀이 저희 존재 잘 몰라가지고 저 끝에 계시네요. 끝에 저희 주세요? 꼬 바오로. 아 같은 주세요? 아, 네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번결결에 박빙팀으로 지목이 된 것 같은데요. 아, 네. 우선 체력이 저희가 나을 것 같아서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젊은 분들이 많아서 또 저는 골키퍼라서 열심히 막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또 동점일 경우에는 맞네요.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많은 팀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공사다몽을 위해 물불 안 가릴 것 같은 팀. 이 네. 팀은 정말 여기 모든 걸 다 건 팀 같다. FC 인천. 아까 인터뷰 내용 듣고 살기?
네, 그런 것까지 느낄 정도로 각오가 대단하셨습니다. 네. 또 지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아, 그런데 제가 저희 팀원들한테 조금 미안한 감이 있는데 이렇게 농구에도 보면 이렇게 운동선수로 뛰는 강백호가 있고 이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이 소연이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아, 이해됩니다. 예, 네, 제가 네. 소연이거든요. 아. 아, 그래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열기를 띄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안돼 있다고 네, 지금 팀을 보니까 약간 비실비실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래서 끌어올리는 그 서포터 역할이기 때문에 아. 열심히 경기 뛸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서포팅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또 신부님이 보시는 아, 이 팀은 이번 경기를 완전히 씹어먹을 것 같다. 아, 이 또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하시면 네. 여기 바로 옆에 계시는 FC 미남 팀이신데요. 네. 왜냐면 저희가 또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같이 인천에서 수업을 잠깐 듣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때 운동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마 이번 경기에서 또 이렇게 씹어 드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좋습니다. 주임 신부님께서 이거 즐기고 와라, 다치지 말고 즐기고 와라 라고 신신당부하셨을 것 같은 그 팀은 어디일까요? 더원 FC입니다. 아, 이미 주임 신부님 같으신데. 네. 그거는 공사 다몽인 것 같아요. 네네네. 꾸미고 그거. 네. 저희는 지구장 신부님이 나가보라. 아. 네. 회식 시켜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나가서 차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런 작전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주민과 꼬 바오로 팀하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도 하기 전에 내어드리겠다. 저희가 다 내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 다치고 기쁘게 차시면 될 것 같습니다. FC 상투스 팀은 어떠신가요? 주임 신부님 뭐 말씀 있으셨나요? 네, 저희가 그 특수사목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있어서 아, 네. 주임 신부님 계시군요. 안 계셔서 네. 네. 그 주임 신부님 얘기하니까 생각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양천 팀하고 같이 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양천 팀의 팀장이신 신희준 신부님이 저희 본당에 계셨던 기억이 나가지고 네네. 어렵게 경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신부님께서 축구 실력이 좋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군대에서도 또 사단장님이 뛰시면 예. 자동문으로 다 열리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공사남홍에서는 다 계급장 떼고 하는 축구 경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 또 좋습니다. 경기장에 들어가면 모릅니다. 또 하나 또 고무적인 것은 또 주교님 두 분께서 참석하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춘천 교구장님 참석하시죠? 그러네요. 주교님께서 손수 뛰신다고 하셔서 과연 문이 열릴 것인지 예, 기대가 됩니다. 상대 팀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겠다. 더원 FC. 뭐 전략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전략이 네.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아, 예, 좋습니다. 예. 저희가 일자 수비를 세로로입니까? 가로입니까?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래로도 했었습니다. 아, 네, 네. 아래로. 저희 팀 중에 이태리 신부님이 한 분 계시고 아 이태리 신부님 그래서 수비를 저희가 강화할 수 있어서 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일자 수비로 하라고 우리 공동체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방송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맞네요 사실 지금 저희 같이 왔다가 다 갔거든요 한 명만 남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대로 하자 한 명만 와, 남아라 예, 더 원이네요 예. 네, 딴 것보다는 한 가지만 생각하자 예. 한 번만 모여서 한 골만 넣고 예. 한 번만 회식을 하자 전 한 골에도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아, 그래서 안 되면 자살골이라도 한 골이 한다 그래서 그 꿈은 와, 이루어질 겁니다 전략이 다 세워져 있네요 야. 저희가 완벽한 전략이 있기 때문에 왠지 저도 뛰어도 될 것 같은데요 같은 팀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팀은요 이제 월드컵 이렇게 대표팀 보면 이렇게 축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 네네네. 축이 좋잖아요. 저희 이렇게 축이 좋습니다. 저희 파란 티 입고 계신 감독님 수비의 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수비를 중심으로 일자 수비, 일자 수비 똑같네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왠지 작전은 비슷한데 느낌이 너무 다른데. 맞아요. 네, 저희는 아직. 모이지 않아가지고 아직 전략이라 할 만한 게 없는데요. 오늘 처음 모신 거예요? 아니, 저희 팀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 저희 팀은 아마 태반이 축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없기 때문에 내일 사러 가야 되는데 저희의 목표는 축구화 사시면 안 되고 풋살화 예, 사셔야 돼요. 풋살화. 예, 풋살화. 저희의 목표는 시청률이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신부님이 다 참석해서 본당에서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우리 양천구 많은 신자분들 많이 봐주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우리 연습을 딱 한 번 했었거든요. 네. 네. 사정상 많이 오시지 못해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필승 전략이 있다면요? 연습을 하면서 이제 짜야죠. 연습만이 살 길이다. 공사다몽의 그 각 팀의 특징은
감독이 없다는 겁니다. 다 선수들만 있으시니까. 네. 우리 네. 공동체에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네. 저희는 처음 이렇게 만나서 같이 뛰는 신부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새로운 축구 모임 안에서 또 사재단 안에서 신규를 나눌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원주민 팀. 별로 전략 이런 걸 생각 안 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두 팀 보니까 더 원팀이랑은 두 번째 경기에 만나는 걸 목표로 하고요. 한 경기만 뛰시고 이제 져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부전승으로 올라가시는 거. 그리고 이제 꼬바오로 팀이랑은 이제 비겨서 이렇게 나이로 이기는 그런 전략을 좀. 필승 전략이군요. 전략이 딱 있으시네요. 네, 저희도 평균 연령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서 두 경기 다 비겨서 평균 연령 높은 순으로 전국에 가르멜 재속회 회원분들이 3천여 분 계십니다. 네, 그분들께서 응원 많이 해주셔서 그 응원의 힘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번 연습 경기 때 핵심 멤버가 부상을 입어서 조신하게 저희 팀 이름처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신자분들이 마음 아파하시거든요. 그 헤딩을 주로 피하실 거라고 네, 하셨는데 저희는 발로만 발로만 피할 겁니다. 저희도 연습하다가 이제 신문님 한 분이 조금 다치셔가지고 몸 상하지 않게 하자라고 이렇게 전략을 짰는데 아까 춘천 교구가 이제 주교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네. 저희가 이제 춘천 교구랑 같이 만나거든요. 우리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다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춘천 교구에 누가 되지 않도록 네, 조심히 하겠습니다. 저희의 전술은 짬 축구를 하겠습니다. 아 짬이요? 네, 짬 축구를 예. 상대편한테는 할 수 없으니까 네. 같은 편을 저는 연차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네네. 제 밑에 몇 명이 있으니까 네. 걔네들은 계속 뛰는 거죠. 그 신부님들은 힘되는 분들이 네. 이제 많이 뛰어줘서 이길 네. 수 있는 전략으로 네, 그 공동체를 위한 메시지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짬으로 축구할 것 같으시면 아 네. 그런가요? 저희 팀은 토탈 사커 그리고 전방 압박을 이제 전술로 저희 성바오로 수도회와 바오로 가족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가장 전술적인 대답을 하셨는데 그왜 이렇게 어색하죠? 예, 가장 전술적이었는데요. 저희는 보좌신부들끼리 모인 공동체예요. 심자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줬지만 이 사재단 공동체에서 힘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이제 주임신부님들께서 제발 다치지 말라고 너네 다치면 미사가 빵꾸 나니까 만약에 다치게 되면 상대팀한테 이 파견 요청서를 던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사실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는 드렸지만 네. 몸을 사리는 게 제 첫 번째 원칙이기 때문에 또 건강하고 즐겁고 친교를 이루는 경기 뛰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다몽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엔 예선 첫 경기 FC 미남과 FC 갓등 포르자 산타마리아 팀이 함께하는 마테오조의 예선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세 팀 모두 강력한 우승 후보인 만큼 이들의 경기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유니폼과 풋사라를 신고 그라운드로 향한 사제들의 꿈을 향한 도전. 그 아름다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